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한번 데스티니 가디언스의 신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그거 하려고 저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그냥 모든 콘텐츠를 다운받았어요. 그 섀도우 킵, 빛의 저편, 그리고 포세이큰도 다 있습니다. 다 그냥 엑스박스 게임 패스 있으면 그거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냥 한번 신규 유저가 이 게임 시작할 때 어떤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아이고, 한국어 어렵습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는 그냥 한번 새로운 캐릭터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전 그냥 헌터로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그냥 생김새가 너한테는 상관없어요. 그럼 완료. 그리고 시작.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한지. 로딩 스크린으로 시작하죠. 빙고 유저이시면 그거에 뭐 익숙해야 돼요. 로딩 스크린에. 오케이. 시작. 검은 파. 화성이에요. 나이스. 가기 좋네요. 우리는 그것을 여행자로 불렀다. 여행자의 출현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화성과 금성의 거대한 도시가 건설되었다. 수성은 정원세계가 되었다. 인간 수명은 세 배가 되었다. 기적의 시기였다. 우리는 은하계를 바라보았고 다른 별의 빛속을 거니는 것이 우리 운명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행자에게는 적이 있었다. 어둠. 그것이 광활한 우주의 검은만을 건너 여행자를 추적했다. 황금기가 시작된 후 수세기가 지나고 어둠은 우리를 찾아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나이스. 소자, 눈을 뜨세요, 소자. 성공이야. 깨어나셨네요. 안녕하세요, 친구.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전 고스트예요. 아니, 이제 당신의 고스트예요. 당신은 오랫동안 죽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긴 몰락자의 영역이에요. 여긴 위험해요.
다시 도시로 데려가야 해요. 가만히 있어. 아이스. 사라진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움직여야 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아. 와, 이거 봐요. 예쁘네. 이곳은 옛 발사 기지예요. 러시아의 우주 공항이죠. 지금은 격리되어 있어.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저 벽을 통과해야 해요. 그럼 우리 아마 일단 무기를 찾아야 돼요. 당신을 도시로 데려가야 해요. 그러려면 우주선이 필요해요. 하지만 먼저 무기부터 찾아야겠어요. 내 말이야. 계속 움직여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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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지만 제가 빛을 더 확보할게요. 강화된 군용 시스템 엑스박스예요. 너덜너덜해진 녹슨 전선 있음. 제가 이 스위치를 켜면 물질이 터질 거예요. 오, 적들이 많아요. 우리가 반갑지 않은가 봐요. 여기는 우리 첫 번째 무기. 가장 소중.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수호자. 당신은 와. 위험을 감수하겠다 했어요. 그러니 계속 움직이세요.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우리 첫 번째 킬. 나이스. 오. 왜. 오, 갑자기 제 앞에서. 정신들이 어디야? 추적기가 깜빡이면 주변에 이 누리기 수류탄 던집니다. 뭐야? 진짜 뿜었대요? 나이스. 계속 가자. 청소부예요. 인류가 남긴 잔해를 뒤적거리는 울개 해적이죠. 해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기 은닉품이 있어요. 안에 든 걸 챙겨가죠. 시작은 데스니 1 똑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데스니 1 안 해봐서 몰라요. 약간 있어요. 일단 전 해야 돼. 후. 몰락자가 더 있어요. 전력을 다해 쓰러뜨리죠. 아? 우이. 당신의 빛은 강해요, 수호자. 나이스. 그나마 이거 멋있네. 계속 밀어붙이세요. 집에 갈 수 있게 우주선을 찾아볼게요. 오케이. 지금 여기 있네. 조심해요. 몰락자 습격대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오, 첫 번째 탱크. 어. 얘 잡아야 해요? 먼저 원쳤지. 아마 너야. 다섯 번. 에, 너희들 빨리. 더 먹어. 아비. 계속 싸워요. 전 근처 우주선을 스캔할게요. 얘 전투만 쳤지? 조금 더 해야 돼.
100%. 잘하고 있어. 몰락자를 집중 공격하세요. 한 블루베리가 있어요. 아, 근데 끝났어요. 나이스. 저 사람의 이름이 뭐야, 진짜. 뭐야 이거야. 어이없네. 최후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쇼? 어디 있어요? 저희가 도울게요. 카스, 메이브, 이 무전을 듣고 있다면 해당 좌표로 와줘. 방에 전파가 있어요. 그가 우리 말을 들은 것 같진 않지만 위치는 알아냈어요. 됐어? 원래 여기 우주선 맞죠? 아, 빛이야. 여기서 다른 소저가 정찰 중일 줄은 몰랐는데. 이봐, 내 화력팀이 실종됐다. 지원이 필요해. 그러니, 방금 무덤에서 나온 건가? 조난 신호를 수신했어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용감하군. 마음에 들어. 첫 임무로는 버겁겠는데. 주변을 대충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제 팀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찾아야 해. 거기 가만히 있어. 나중에 도시로 데려다 주지.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돕고 싶습니다. 그래, 열애 취급은 싫은가 보군. 수호자는 함께할 때 강해요. 그렇지 않나요? 꼭 자발라서 하는 것 같고. 알겠다. 무기를 들어. 만만치 않겠지만 내 말에 따르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내 신호를 따라와라. 이거 그 새로운 캐릭터죠. 그 한초. 그도 그냥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 없는 캐릭터예요. 지금 우주선 반 것이 아니야? 기억으로는 여기 원래 우주선 하는 거죠. 오케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상자.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그걸 갖고 내 위치로 와. 소약선에서 신호를 스캔하겠다. 넌 지상에서 내 눈이 되어줘. 뭔가 신호를 간섭하고 있다. 아, 우리 지금 여기에 목표? 목표 없는데? 아니, 고스트의 좌표를 따라가 신호 간섭의 근원을 조사하세요. 오케이. 그냥 그 하얀 점에 따라가자. 그거 우리 뭐 여기 뭐 해야 돼? 괜 잡았어. 아, 해킹. 오케이. 후자의 첫 번째 해킹. 그게 스캔을 방해하는 거예요. 몰락자도 낡은 고철을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는군. 확실히 솜씨가 좋아요. 보치려면 시간 좀 걸리겠어요. 보스를 보호해야 돼. 내려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들이 많아요. 끝났어? 아니, 아직.
이렇게 지금은요? 이런 목표. 오케이. 오, 우리 그 흰색 점에 가야 돼요. 혹시 차량? 차량이 없는데. 오우. 오우. 거의 없네. 그럼 되도록 빨리 일주하자. 실화에 따르면 몰락자도 한때 여행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죠? 여행자가 그들 곁을 떠났고 그들의 문명은 붕괴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걸 찾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알아요. 오, 찾아. 나이스. 또 해킹 해야 돼? 몰락자가 우리를 막으려 하는 것 같네요. 아니면 뭔가 가둬두고 있을지도. 옛 러시아에는 몰락자 드랙보다 끔찍한 것들이 있어. 제어 유닛을 한번 확인해봐요. 오케이, 해킹 대신 살펴보기. 적응형 암호로 봉쇄되어 있어요. 통과하려면 액세스 키가 필요해요. 몰락자 회수자들이 갖고 있을 것 같네요. 아, 보점이 있네. 점밖에 없어. 점이 어디야? 아, 거기네. 흥. 여기는요? 다운로드. 오케이, 뭐 해킹 살펴보기 다운로드 뭐도 있을까? 가자. 아, 뭐 봉쇄자. 어, 덩킹도. 오케이. 해킹 살펴보기 다운로드 덩킹. 제일 중요한 거 다 가르쳐줘요. 우리 어디로? 아, 바로 여기네. 나이스. 덩킹 달렸네. 아, 다운받아야 돼. 필요한 키는 다 모았어요. 지금은요? 목표 완료. 오케이, 돌아갈 수 있어. 드디어 문을 열 수 있네. 첫 번째 퀘스트 무엇인지 궁금해요. 우리 혹시, 아, 오케이, 이거 사용하지 못했네. 근데 총잡이, 아, 여기 다 사용할 수 있네. 어, 그거 괜찮은데? 퍼펙트가 아니지만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알고 싶어요.
이 괴물 소리. 방벽에 관한 당신 말이 맞았어요. 몰락자는 군체를 가둬두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메이브의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아. 서둘러. 서둘러 하고 있는데. 빠빠빠빠. 오 전기. 전기 에너지가 쇄도하고 있어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물질 전송으로도 통과할 수 없어요. 아. 군체 접촉. 여기 폭발. 아 그쵸 또 애들이 조심해야 돼. 폭발도 있을까? 네 저주받는 노예. 어둠이 제 빛을 억제하고 있어요. 소장 여기서 죽으면 되살릴 수 없어요. 아니네. 궁극기 사명 사용해도 돼? 네, 걸 하나. 나 죽어. 메이브의 신가 바로 앞쪽에 있어. 오케이. 봤어. 저쪽에서 봤어. 어. 그냥 도망가고 있네. 살펴보기 뭐. 고스트에게 아직 빛이 아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쇼,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나 역시 가스를 제때 찾아내지 못했어. 아주 강력한 군체 마법사가 있었어요. 노력해봤지만 네 탓이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메이브의 고스트 유해를 가져왔어요. 그녀도 고마워할 거야. 이제 그 마법사가 돌아오기 전에 야영지로 가. 어. 좋아한 거 같아, 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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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까지 괜찮은 편? 그다지 뭐. 게임인 시작이 아니네요. 특별히 액션 가득 차이는 시작이 아니에요. 지적 상자 이용 가능. 오케이. 잃어버린 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어디야? 아 우리 다른 이동 가르쳐 준 거예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 쇼한이랑 한번 얘기합시다. 빛에도 한계가 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그 군체는 나보타라는 강력한 마법사야. 그렇게 강한 상대를 만날 줄은 몰랐어. 준비가 부족했지. 이제 너무 늦었고. 메이브와 카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일을 제대로 끝내야 해. 근처에 잠긴 방 안에 황금기 유물인 초전도체가 있다. 선봉대는 그걸로 무기를 만든다고 했어. 문제는 초전도체에 전기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있어서 가까이 접근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이 주변의 몰락자 친구들이라면 이곳의 구조를 잘 알겠지. 원래는 내 화력팀의 임무였지만 이젠 네 임무다. 가서 한바탕 흔들어놔. 오, 첫 번째 스나이퍼. 오, 나이스. 그건 나쁘지 않은데. 그냥 새로운 수호자들이 첫 번째의 경위 아이템은 샤퍼론이에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참 좋아요. 다른 거 그냥 현상금. 맞아. 그냥 한 번 몇 개 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해야 돼요? 떠오른 수호자 현상금 완료. 데이터 조각 소집 잊어진. 한번 다시 퀘스트. 아 진짜 그냥 퀘스트 하나밖에 없네.
전상금 완료 데이터 조각 수집 2000 구약 상자에서 전리품 획득 추가해야 하네. 오! 그거는 그 신규 유저 익스피리언스였어요. 와 이거 봐요. 아 블루베리가 너무 많아요. 오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